국보인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불좌상과 복장 유물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흑석사 불상이 조선 초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을 받아들여 조성된 왕실 원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93년 국보로 지정된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날씬한 몸체와 갸름하고 고귀한 인상. 왕실 발원 불상으로 조선 초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함께 발견된 복원문과 복장기를 통해 조성연대와 관계자, 시주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가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문명대 교수님께서 역사가 충분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도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지금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암산 법천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세조 초 왕실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 왕실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도 뛰어난 왕실 장인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원으로 참여한 이중선, 이홍손 등의 초본이 뛰어났기 때문에 불상의 고귀하고 갸름한 인상이 표현됐다고 봤습니다. 복장기에는 화원에 곽수, 마조, 서목 등 목조각과 관련된 소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어서 화원은 그 불상의 그 초본과 전체 총괄 업무를 맡았고 각자의 어떤 구체적인 그 목조각은 관장에 의해서 같이 협업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상의 머리는 뾰족하고 높은 6개에 정상계주와 중앙계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의 불상에서 유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양식은 15세기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여러 대형 불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당시 이 양식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신체가 날씬해지고 또 정상계주가 나타나고 육계가 뾰족해지고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이라는 불상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조선식으로 새로 창안한 겁니다. 새로 창안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처님이 바로 흑석사 불상이다. 불상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복장 유물들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사리함과 오보병, 복원문과 복장기, 여러 불교 전적들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 발원 불상들과 다르게 조선 초의 불상들은 왕실 발원인 만큼 복장물에서 양적, 질적 차이가 크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의 양식을 국내외 다른 불상들과 비교 분석하고 복장 유물의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